새벽 4시부터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타이밍이 지금 대부도 수로 낚시를 왔습니다. 아, 제가 온 포인트는요, 지난번하고 좀 틀려요. 약간 포인트를 이동해서 자리를 잡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로가 이렇게 길게 뻗어 있어요. 예, 지난번 하려고 했던 데서 하려고 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난번하고 동일한 조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조금 약간 시끄러운 편이어서 자리를 조금 옮겨서 했고요. 밤낚시할 때는 조용한 것과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혼자 낚시 나서다 보니까 귀신 같은 건 솔직히 무섭지가 않는데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최대한 사람 안 보이는 곳에서 이제 낚시를 하려고 자리 잡았고요. 제가 지금 현재 자리 잡은 포인트는 여기 보이시는 이곳이거든요. 와서 낚싯대를 세팅을 했고요. 지금 이쪽에서 이제 총 8대를 펴놨습니다. 낚싯대는 1.4칸대부터 3.2칸대까지 핀 상태고요. 현재는 이제 지렁이를 껴서 먼저 던진 상태인데, 던지면서 깔딱깔딱 하는 입질은 있네요. 그런데 이제 신경 많이 안 쓰고 일단 수심 먼저 맞춰놓은 경우고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말풀들이 많이 무성해요. 그 말풀들 끝자락 쪽에는 이제 작은데 1.5칸대 위주로 해서 말풀, 1.5칸대에서 이제 2.0칸대까지 해서 말풀 위주로 폈고요. 나머지 2.4칸대는 이제 2.4칸대부터 3.2칸대까지는 수초 쪽으로 최대한 많이 붙이려고 했는데요. 예, 아유, 붙인 게 조금 이렇게 입질이 떨어진 걸 보니까 입질이 들어왔었나 봐요. 예, 조금 움직이긴 하네요, 찌가. 오늘 미끼를 가지고 온 거는 일단 지렁이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지렁이를 다낀 상태고, 지난번에 이제 사용하다가 입질조차 못 봤던 번데기를 또 갖고 왔습니다. 네, 번데기는 이따가 혹시라도 낚시하다가 심심하거나 그럴 때는 요 번데기를 껴놓고 하면 그냥 잘라고요. 그래서 이게 털어지나 안 털어지나에 따라서 다음에 미끼를 쓸지 안 쓸지 정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미끼가 이렇게 옥수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렇게 총 3개를 갖고 왔고요. 현재는 이제 새우망을 던져놓은 상태예요. 이제 밤낚시 하다가 새우망까지도 한번 사용해 볼 생각이고요. 예, 아직 케미는 안 켜고 이제 오프닝만 하면서 인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한번 여기 풍경들을 보여드릴게요. 예, 이런 식으로 수로가 길게 뻗어 있는 곳이거든요. 수심 같은 경우가 대략 제가 이제 수초 쪽으로 붙이다 보니까 많이는 안 나오고 한70 안짝으로 나가고요. 중앙에는 대략 수심이 1m가 넘더라고요. 1m에서 1m 30까지 나가는 것 같고요. 예, 현재 이런 포인트예요. 이런 포인트고, 제가 지난번까지 했던 포인트가 여기 돌출 포인트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쪽에서 좁혀지는 포인트,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았었거든요. 여기서 월척을 걸었었고, 지난번에 저기서는 이제 월척을 두 마리를 걸으셨었어요. 한 여기가 10포인트가 아마 11시 반까지가 입질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는 입질이 잘안 들어오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밤낚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밤낚시에서는 이제 입질이 어떻게 들어오나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이제 준비하느라고 했고요. 상당히 공터가 좋아요. 나중에 일행들하고 같이 오면은 뭐 자리를 잡고 이제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포인트 탐색차 저쪽으로 했는데,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공간들도 이렇게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레기들은 늘 아쉽죠. 여기 우리 비린향기 회원님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쓰레기들은 다 버리지 않으실 거라 믿고요. 예, 안녕하세요, 유랑자 낚시여행님. 예, 수로 포인트 멋집니다.
오늘 옆에까지 한번 와서 해봤는데 저쪽에는 이제 제 낚싯대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한 보통 한 3칸 반 이상에서 한 4칸도에 사이면은 이쪽 포인트까지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멋있을 것 같고요. 예. 요런 식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 있고 저도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낚싯대를 세팅한 상태입니다. 아직 낚싯대 정리들도 안 해서 아 덩어리요. 예, 여기 덩어리도 입질이 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기 4자까지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나름대로 이제 포인트가 여기가 가물치가 살기 때문에 붕어들이 빵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손맛도 좋고 힘도 좋고 그러한 장점이 있는 포인트예요. 예, 4자까지도 아니고 그냥 월척이나 한 마리만 걸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있고요. 아까 급하게 이제 방송을 켜고 어두워지기 전에 하려고 해서 낚싯대 정리를 많이 안 했네요. 일단 대만 부지런히 삭힌 상태고요. 오픈이 인사한 다음에 밤에 이제 나오면은 이제 사진 한 방씩 찍어서 같이 공유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야, 한 마리 밤낚싯대 잡혔는데요. 어우, 씨알이 너무 자라요. 오메, 씨알은 한 3마디 정도 올렸다가 저기 했고요. 어휴, 상처가 많이 났네요. 얘도 산란을 했었나봐요. 회복되는 중인 것 같고요. 어우, 빵은 되게 좋긴 해요. 이런 것까지 찍냐 하시겠지만은, 어우, 뒤에 지느러미가 나갔네요. 아마 다른 애들이 잡아먹는 것 같고요. 크기는 4치. 새치군요, 새치. 네, 이건 바로 방생할게요. 어우, 찌를 이제 우측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 거를 제가 올려서 끌고 간 거를 잡았고요. 이거는 채색도 예쁘고, 때깔도 예쁘고. 씨알은 그래도 7치는 나오네요. 네, 7치 정도는 나오고요. 아, 너무 예쁩니다. 아이고, 고맙다. 얼굴 보여줘서 잘 가라. 3.2칸인데 측면으로 했던 거여서 한 마리가 나왔는데요. 어우, 사이즈가 좀 큽니다. 대략 27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일단 개측자를 한번 해서 정확한 사이즈 내고요. 오, 예, 확실히 애들이 여기 있는 애들은 빵이 커요, 빵이. 예, 요거 좀 가만히 있어봐봐. 사이즈 좀 재게. 예, 예, 지금 3.2칸대에서 찌가 3.2칸대에서 찌가 올라왔던 거에서 나왔고요. 오, 사이즈가 오, 26cm. 예, 빵 좋죠. 26cm짜리 붕어 한 마리 잡았고요. 밤새 잡은 물고기라고는 몇 마리가 있긴 한데 그나마 제일 큰 게 요거 8치짜리. 어이구, 똥 싸네. 얘를 좀 놔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 어우, 도망가려고. 심이 좋아요, 심이 좋기는. 미안하다. 잘 들어가라. 처음에 낚시를 할 때 밤낚시를 하게 되면은 해 뜨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 날씨가 이래요. 물론 해 뜨는 모습은 안 보일 것 같고 제가 잠깐 얘기를 안 해보고 있을게요. 새소리가 들릴 거예요. 자연거리님 안녕하세요. 예, 새소리가 많이 들려요 지금. 아, 혜연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밤낚시를 하고 나서 새소리가 많이 들리길래 일단 소리만 들으시라고 켜놨습니다. 이 새가 아마 붉은 머리 오목눈인가? 고새일 거예요. 예, 춥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춥지는 않았고, 손바지에다가 이제 패딩에다가, 새벽 4시부터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타이밍이 오케이. 에이, 춥다, 에이.
한 마리 잡았네, 한 마리. 보이시나 모르겠네. 낚시 방송에서도 라이브 방송할 때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여기서는 좀 잡네요. 씨알이 한 5치 정도 되네, 5치 정도. 바로 방생해야죠, 이런 것들은. 붕어들 채색이, 야, 요거 보여드려도 되나 모르겠네. 채색이 좋아요. 알배는 빠져가지고서 배는 홀쭉하고 꼬리가 좀 많이 뜯겨있어 얘네들은. 여기 가물치가 살아서 그런지. 네,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요런 거는 이제 바로 방생을 해줘야 되거든요. 방생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월척이 아니라 4치 정도 될 거예요. 사이즈 앉아있는데 4치, 5친자는데 한 4치 정도 되겠네요. 아, 이거 반영 예쁘죠? 예, 붕어 맞아요. 세월대라니, 안녕하세요. 대부도 사세요? 제가 자주 오는 동네인데, 낚시하러. 금서경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났어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밤낚시를 다녀왔습니다. 밤낚시를 진행하며 낚시 모임과 사진 모임 두 개의 모임에서 다이브 방송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을 진행해 보았네요. 2015년 이전에는 모임이라고는 산내 낚시 모임에서만 활동했었는데 2015년 이후 참 많은 모임들에 소속되어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모임들은 거의 없더라도 가끔은 문득 모임 활동들이 지치고 힘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내가 왜, 무엇을 위해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혼자 있음이 싫고 속해 있으면 함께하는 버거움이 무겁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니 문득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내가 과연 잘 살아왔고 또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것인지 마음만 무거워지는 시간들입니다.